충청군이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던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수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사설 장례식장의 이용 요금까지 하락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필요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과 부안에서 김제로 향하는 29번 국도가 수년째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완공됐지만 민원과 보상 문제로 개통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전라북도에서 출발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택시 요금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읍시가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상품을 위조한 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정읍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돼 운영되던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최근 수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군은 사설 장례식장의 이용요금이 하락했기 때문에 군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장례식장을 운영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이 군비를 투입해 운영해오던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은 순창 지역 사설 장례식장에 비해 이용 비용이 낮기 때문에 순창 군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호하고 있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3개월째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직영 운영에 따른 장례식 비용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순창군이 건전한 장례 문화를 정착한다는 초심을 저버리고 현재 3개월이 다 되도록 휴업증인 것을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순창군은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던 장례식장 영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사설 장례식장 운영자들의 민원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사설 장례식장들이 이용요금을 하락시켜 군민들의 이용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에 공적 장례식장 운영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간장 장례식장 그 비용이 좀 높아서 그것을 좀 다운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한 3년 동안 보건의료원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 장례업자들도 많이 좀 다운을 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운영상 미비점이 좀 한두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상태인데 100% 직영을 할지 종전 그 제도를 할지 또 유탁을 할지 이런 것은 더 충분히 검토해서 공적 장례식장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설 장례업자 측 민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순창군. 하지만 대부분의 군민들은 장례 서비스 비용의 투명성과 적정성 보장을 위해 공적 장례식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남우입니다. 김제시 29번 국도는 부안과 정읍에서 김제시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계획된 도로인데요. 지난 2016년 완공은 됐지만 민원과 보상 문제로 아직도 개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 벽골제로입니다. 부안과 정읍 지역민들은 김제시로 가기 위해 벽골제 앞을 지나는 이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 주변 농가가 있어 김제시로 가기 위해선 10개가 넘는 방지턱과 제한속도 40km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인근에 있는 29번 국도는 부안 정읍 방향에서 기존 도로보다 김제시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직선으로 쭉 뻗어 있어 김제시까지 가는 시간이 감소합니다. 이 29번 국도는 지난 2005년에 공사가 시작돼 20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일부 구간은 통제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완공은 됐지만 개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 지난 3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29번 국도 공사를 맡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측에 따르면 도로는 완공됐지만 23번 국도와 연결되는 교차로 공사 마무리가 남은 상황입니다. 국토공사 측은 이 구간에서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교차로 구간의 용지 보상은
김제 시에서 하고 있는데 네. 시에서 보상이 늦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김제 씨는 도로공사와 관련돼 계획된 용지 보상은 모두 다 지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추가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올해 안에 소요되는 예산을 세워 이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완료가 다 됐었는데 지금 이제 공사하면서 민원이 생긴 곳이 있나 봐요. 이제 배수로를 설치해달라 뭐 이런 민원이 있나 봐요. 이제 그런 거 공사를 더 민원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동지역이니까 보상을 더 해줘라 이렇게 해서 안 된 게 있지. 진작에 사업 계획이 있던 거는 보상을 다 했어요.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해 11년 만에 조성된 29번 국도. 이미 기존에 계획된 기간보다 공사 기한이 더 연장되면서 국도를 이용해야 할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북에서 출발하는 시외와 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서민들의 발이라는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만간 택시 요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부안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평일이지만 타지로 가려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외와 고속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인상됩니다. 시외버스의 경우 13.5%, 고속버스의 경우 7.95% 오릅니다. 부안에서 전주를 갈 경우 1,200원 오른 6,300원을 내야 합니다. 또 정읍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비는 2,800원 오른 23,600원입니다. 시민들은 버스 요금 인상으로 부담도 발생하지만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학교를 이제 부안에 대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를 저기 의정부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려면은 이제 서울을 갔다가 서울에서 지하철 타고 의정부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인상 된다고 하면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도 대학생인데 그거 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 도움 많이 받긴 하니까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버스 기사님들도 이번에 막 정부 버스도 막 사업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이번 버스 요금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운임 상한 요율이 적용됐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버스 업계 경영 상황과 이용자 부담 등을 고려한 운임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오르면서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이 지금 68시간에 52시간을 줄었잖아요. 그런 시간 저기 스페디아는 다 해가지고 그런 대안을 하나로써 버스 업계가 자꾸 적자가 나니까 그 대안으로써 저기를 한 것 같아요. 버스 요금과 함께 오는 6월쯤 택시 요금도 기본료가 3,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버스와 택시 요금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발이라는 대중교통의 의미가 점점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정읍 씨가 부정 경쟁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상품을 위조한 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의류와 신발, 장신구 등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정읍 씨는 위반 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조 상품 판매와 진열금지 협조 안내 등 위조 상품을 추방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추행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3살 대학생 A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성기를 건들거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후임병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의 유치를 지원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최근 통과시킨 후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움직임을 파악해 정치권과 연대해 유치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공공기관이 옮겨올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 방향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특위는 7명의 도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달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간 활동합니다. 남원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490개 경로당에 총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 내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2대를 각각 설치해 실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공기청정기 설치 후 5년간 용역업체가 2개월에 한 번씩 경로당을 방문해 공기청정기 청소와 세척, 주기적 필터 교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가 약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원시 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가 3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남원시와 아파트 주민들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남원시 부영 2차 아파트 임차인들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호민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대법원에 상고한 남원시 분양 전환 승인 처분 무효 소송이 최근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영주택은 아파트 임차인들이 제기한 분양 전환 승인 신청을 남원시가 승인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당시 아파트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에 아파트를 분양 전환할 것을 요구했지만 부영주택 측이 이를 거부하자 남원시에 분양 전환 승인 신청을 냈습니다. 시장의 이제 명령이 적법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네.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이제 소유권을 이제 정식으로 취득하는 그런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창군이 보릿골로 간판 개선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고창군은 경찰서와 터미널, 고창중학교 일대의 보릿골로에 대한 상가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은 4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100여 개의 간판을 바꾸는 사업으로 보릿골로 상가가 참여해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상가의 의견을 반영한 간판 정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을 통해 고창군의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 활기찬 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재 씨가 시민문화체육공원 청결 정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김재 씨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해 시민문화체육공원 시설물을 중심으로 무단으로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쓰레기 투기 금지와 자기 쓰레기 가져가기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전개했습니다. 김재 씨 관계자는 매주 청결 정화 활동을 진행해 시민들에게 깨끗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체육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재 씨 드림스타트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실에서 30여 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융똑똑, 경제똑똑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용돈기입장 작성 등 용돈관리 요령과 개인의 신용 문제를 사례와 보드게임 등을 통해 활용하며 익히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재 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도록 격려하고 어릴 때부터 개인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건강한 경제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읍 씨가 용산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용산천 정비 사업은 사업비 73억 원이 투입돼 1470m 구간에 제방을 쌓고 배수로 설치 등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정읍 씨는 보상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읍 씨는 용산천 정비 사업을 통해 숨은 시설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올해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합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규칙이 제정돼 법무행정과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 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 등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납세자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세무부서에 이를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 보호가 필요하면 세무조사 일시 중지와 소명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팜팜 시골버스를 4월부터 운영합니다. 팜팜 시골버스는 매주 토요일 익산역에서 출발하고 일요일에는 광주에서 출발해 고창 시외버스 터미널과 지역 관광 코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지역 관광지와 농가들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농촌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팜팜 시골버스는 지난해 36차례 운행해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주요 관광 명소를 다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고창군이 한해 농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농대제를 개최합니다. 고창군은 4월 19일 고인돌공원 일대에서 한반도 농업의 꽃을 피우다를 슬로건으로 2019 고창 한반도 신농대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개막 공연과 대한민국 농부 권리장전 선언, 신농의식과 고창 비전 선포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산리 고인돌은 농경문화 정착 이후 하늘의 풍년을 기원하는 천재를 올렸던 곳으로 전해지며 도산마을은 현재까지 정월 14일 자정에 천재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 보건소가 금연 지도원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위촉식에서 임명된 6명의 금연 지도원은 금연 홍보 지원과 금연 지도, 흡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금연 아파트 환경 조성을 위해 특별 전담 관리를 맡아 김제시가 금연 도시로서 나아갈 수 있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대기 정체까지 이어지면서 연일 공기가 탁합니다. 다행히 토요일 오후부터는 미세먼지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동쪽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오며 먼지를 몰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전까지는 아직 대기의 질이 좋지 못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지수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요즘 기온 참 포근합니다. 따스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되겠는데요. 덕분에 초봄 날씨도 조금 일찍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말 한낮 기온 무려 12도까지 오르면서 3월 하순에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후에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앞바다 최고 1m의 파고가 예상됩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강원 남부 동해안은 아침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은 전일보다 3도 오른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평년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충청도와 경남 12도, 전남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도 공기의 질이 좋지 않은데요. 물을 자주 마시는 등 호흡기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